채널K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100만이에요. 100만. 네. 드디어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업계 최초죠. 예. 최초, 증권업계 최초로 이제 유튜브 구독자 100만을 넘었는데 이제 이렇게 된 이상 여러분의 성원을 먹고 여기까지 온 이상 네. 더는 물러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1000만까지 가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200만, 300만 넘어서 1000만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할 테니까요. 많이 후원해 주시고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집니다. 오늘은 이제 어닝 시즌 앞두고 있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금리 움직임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해서 지금은 어떤 스타일로 시장을 봐야 할지 네. 퀀트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최재원 연구 모시고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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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말에 고용지표 발표되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1.7% 위로 올라갔어요. 다만 한참 아주 가파르게 움직일 때 비하면 최근에는 약간 진정이 된 듯한 느낌이 있기는 한데 요즘 분위기가 어떤지 좀 먼저 볼까요? 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금리가 사실 그 시장 참여자들의 그 눈을 굉장히 그 사로잡고 있었는데 그 최근에는 이제 그 상승했던 속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적응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 뭐 1.7%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매물이 급격하게 출회되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시장에서 그 스타일 차별화에 대해서는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최근의 흐름 그리고 네. 지금 어떤지를 간단하게 좀 살펴본다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성장 스타일이 그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그 부진했던 흐름이 올해 초에 그 가파르게 나타났는데요. 특히나 그 조정폭은 이제 성장 중심의 그 가중치가 높은 나스닥 그리고 코스닥 네. 업종을 중심으로 조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미국에 있는 경우를 살펴본다면 좌측에 있는 게 이제 그 파란색 선이 각 S&P 500 그리고 나스닥 지수의 추이이고 그 아래의 요 붉은색은 그 MDD 최대 손실폭이라고 해서 그 네. 최근에 최고점에서 얼만큼 더 빠졌는가를 이제 나타낸 손실률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여기 3월 부근에서 가장 낮게 그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고 특히나 그 연한 붉은색 음영인 나스닥의 최대 손실폭이 그 S&P 500보다 크게 나타났던 점을 짙은 게 S&P 500이고 옅은 게 나스닥이에요. 네, 네네, 짙은 게 S&P 500이고요. 네. 네, 연한 게 이제 나스닥의 네. 최대 손실폭입니다. 그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뭐 코스피와 코스닥을 비교한다면 그 상대적으로 성장 업종의 비중이 높은 코스닥이 그 MDD가 더 낮게 나타났는데 미국과 비교해 본다면 뭐 상대적으로 뭐 S&P 500 그리고 나스닥처럼 이런 극명한 차이가 나타난다기보다는 뭐 코스피도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에 비해서 좀 코스닥이 조금 더 많이 빠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뭐 그 연유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코스피에서 그 IT 업종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그렇죠. 높기 때문에 뭐 나스닥과 연동성을 좀 배제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에 따른 조정세가 좀 가파르게 나타났는데 다만 그 최근에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코스닥 그리고 나스닥이 대표적인 성장 스타일에 가중을 한 지수라고 봤을 때 그 차이가 아직까지 이어지는가라고 한다면 네. 최근에는 좀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그림은 네. 요 파란색이 미국 그리고 붉은색이 한국이고요. 이게 이제 성장 지수와 가치 지수의 상대 지수를 그려놓은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보실 때는 파란색이고 빨간색이고 우상향 한다면 가치 스타일보다는 성장 스타일이 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반대로 이게 우하향하고 있다면 가치 스타일이 성장 스타일에 비해서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네. 이 2월 중순 이후로 이제 금리 급등에 따른 부담이 크게 작용했던 때 이후로 한 폭 크게 가치 스타일의 강세가 연출이 된 이후에 3월에 들어서는 조금 그 둘 사이의 차이가 뭐 어떤 스타일이 크게 우세하다라고 좀 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시장 참여자들이 전반적으로 뭐 올해 상반기까지는 경기 정상화에 따라서 뭐 인플레이형 자산 또는 뭐 경기 민감형 자산이 강세를 보일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2월 이후로 이 성장 스타일의 조정이 가파르게 일어남에 따라서 뭐 일각에서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 성장성은 뭐 가치 스타일보다는 그런 성장 업종에 더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런 펀더멘털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좀 조정이 성장 스타일 중심으로 봤을 때 좀 과도했다. 그에 따라서 좀 저가 매수세가 이렇게 유입되면서 둘 사이에는 혼재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현재의 이제 증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움직이는 거에 시장이 이제 좀 덜 민감하게 움직인다고 느끼는 건 그간 금리가 변동하는 과정에서 성장주가 가파르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밸류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안정을 찾을 때가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네, 그렇게 보는 게 이제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그 우리가 처음에 그 이 미국 채금리 10년물이 1.7을 탁 치고 올라왔을 때 좀 시장은 좀 패닉에 빠지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몇 번 이렇게 뭐 넘나들다 보니까 이제는 좀 뭐 덤덤해지는 그런 적이 그 이 느낌이 있겠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민감도가 좀 저기 네.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저기 그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 뭐 그거는 심리적인 것일 거고 실제로 이제 뭐 그 퀀트에서는 또 심리까지는 다 안 다룰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뭐 계량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안정화돼 나가는 그런 저기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거죠? 네, 뭐 아무래도 이제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되겠는데요. 뭐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구간에 그 배경이 무엇인가를 살펴본다면 네네. 이번 금리 인상 구간, 금리 상승 구간에서도 뭐 아무래도 코로나 백신의 접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선진국 을 중심으로 이제 경기의 활동이 정상화될 것이다 라는 이제 전망들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금리 상승이 가파르게 나타났던 연유가 있습니다. 물론 요거를 좀 자세하게 파고 든다면 뭐 최근에 이 물가 상승에 기인한 금리 상승이 경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수요 측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작년 뭐 유가 급락 등과 같은 사태 때문에 그 기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컸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뭐 진짜 경제가 활성화되는 구간 즉 이제 수요 측면에서의 그 증가가 일어나는가라고 본다면 그거는 아직 좀 지연이 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런 시기가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최근에 이제 금리 상승이 올라가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최근에 그 금리 상승에 따른 성장 스타일에 가파르게 조정을 받던 것은 작년부터 증시를 이끌어왔던 유동성 장세가 그에 따른 기대가 이젠 본격적으로 실적 장세로 좀 눈을 이동하는 시기가 나타나면서 네네. 그에 따라서 그간 실적 성장에 비해서 조금 이제 유동성에 따 힘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조금 그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다고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제 그런 점들은 작년부터 현재까지도 그 미국에서 그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스펙 기업들 스펙에 따른 그 열기가 과도하게 뭐 과열이라는 얘기들까지 많이 나오면서 그런 스펙 관련 종목들이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요. 2월 16일을 기점으로 이제 미국의 금리 상승에 따라서 성장 스타일의 조정이 가팔랐는데 2월 16일 이후로 현재까지 S&P 500이 한 2% 정도 상승을 한 반면에 그 IPO 스펙 기업들만 만들어 놓은 지수가 있습니다. 그 지수 자체는 한 20%가량 조정을 받았는데 그런 이제 단면들을 확인해 보셨을 때 이게 아무래도 그 유동성에서 이제 시장의 눈이 실적으로 좀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제 좀 과도기적인 조정이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성장주들의 가격 조정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해서 최근에는 스타일별로 뚜렷한 이제 차별은 나타나지 않는 구간에 와 있다라는 네. 거고 이제 실적 시즌에 진입하게 되면 실제 실적의 성장의 강도를 보고 또 이후의 흐름은 엇갈릴 수 있는 거겠네요. 자, 금리 얘기를 하다 말았으니까 이야기 조금 더 해보면 금리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는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만 그게 이제 금리가 여기서 머물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금리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는 조금 이쪽 신경 안 써도 되는 건지. 네. 근데 그에 따른 좀 조정이 좀 완화는 되고는 있지만 그 물가 상승에 따른 추이를 전망치를 좀 살펴본다면 네. 아무래도 상반기까지는 뭐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예상하는 바와 같이 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여기 차트에 띄워놓은 것은. 네. 주요 이제 IB에서 제시하고 있는 물가 지표들에 대한 컨센서스 추이인데요. 현재 이제 21년 1분기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약 1.8% 그리고 PC 개인 물가 소비 지출이 1.6% 그리고 근원 PC가 뭐 1.6%이고 여기 특징적인 점이 여기 2분기 2021년 2분기에 그 세 지표 모두 크게 좀 올라가면서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은 오늘 상반기까지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시장 컨센서스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로는 뭐 3분기, 4분기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 뭐 내년까지 봤을 때는 대략 2% 수준에서 좀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 전에 올해 이번 1분기, 2분기 상반기 동안에는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은 점을 감안했을 때 뭐 금리가 물가와의 좀 동행성이 깊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반기까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뭐 그림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뭐 최근처럼 계속 그 금리 상승에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할 여지가 있는가라고 살펴본다면 좀 컨센서스로는 완만한 금리 상승에 따라서 뭐 한 차례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뭐 급격하게 또 급락을 하는 모습들이 연출될 가능성은 좀 높진 않다라는 게 이제 중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좀 분기점들이 근접하는 시기에는 약간 그 금리에 따른 변화에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뭐 하방 안정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최근에 그 금리가 급하게 오르면서 특히나 S&P 500의 평균 배당 수익률인 이제 1.5% 수준을 넘어설 때 네. 뭐 자산 배분 측면에서는 뭐 채권 수익률이 뭐 자산 주식의 수익률보다 높아졌다라는 측면에서 주식 시장의 좀 변동성을 높였던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미 이제 S&P 500 미국의 평균 배당 수익률 수준을 넘어선 시점에서 그 다음 기점들을 살펴본다면 네. MSCI 선진 시장에 대한 배당 수익률 전망치가 현재 이제 2% 수준이고 MSCI 신흥 시장에 대한 배당 수익률 전망치가 현재 2.5% 수준입니다. 뭐 금리가 뭐 어디까지 가겠다라고 막 예견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지속 이어진다면 이런 좀 분기점이 되는 부근에서는 약간의 변동성을 높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다만 이 뒤에 있는 차트는 한 가지 관련해서 좀 이제 뭐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무엇인가라고 해서 찾아본다면 여기 이제 그려놓은 그림은 요 나스닥과 S&P 500의 PER을 이제 서로 나눠놓은 겁니다. 즉 상대 PE인데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그 요 차트가 올라간다 한다면 S&P 500에 비해서 나스닥의 PER이 좀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요게 좀 아래로 떨어진다면 나스닥보다는 S&P 500의 PER이 좀 더 빠르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냥 이게 PER에 이제 나눠놓은 비율이기 때문에 이게 뭐 PER이 높다 낮다를 떠나서 이 두 지수 사이에서 뭐 어떤 게 조금 더 밸류를 많이 받고 있고 어떤 게 덜 받고 있는지를 비교해 보시면 되는 차트라고 이제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이 차트가 올라갈 때는 성장주들이 올라가는 것이고 네. 내려올 때는 성장주들이 조정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판단.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즉 이제 다르게 해석해 본다면 뭐 올라갈 때는 상대적으로 성장주, 즉 나스닥의 기업들 대신 좀 밸류에이션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 즉 밸류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봤을 때는 나스닥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특징적인 게 여기 2021년 이후로 크게 이제 가파르게 조정이 나타났는데 이게 이제 금리 상승에 따라서 성장주 중심으로 조정이 많이 일어났던 2월 중순에서 3월 구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연초와 비교해 봤을 때 최고점이 여기 한 상대 PER이 1.49였고 현재 이게 지난 이제 월요일 기점인데요. 1.39에서 뭐 지금은 나스닥이 조금 더 요 주말 사이에 그 지난 주 후반에 조금 더 가파르게 반등하면서 조금은 올라갔지만 요 이제 숫자가 1.3에서 1.4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요게 만약에 2020년 연초 수준까지 돌아간다면 즉 요 PER에는 뭐 가격도 있고 그 순이익 전망으로 이루어진 요 지수 지표지 않습니까? PER이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S&P 500의 주가가 현 수준을 유지가 되고 그리고 나스닥과 S&P 500의 그 실적 전망치가 이제 현재 수준이라고 가정했을 때 계속 이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나스닥이 한 5% 내지 6% 정도 하락을 하면 그 2020년 연초 수준으로 요 상대 PE가 회귀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사실 다르게 해석한다면 만약에 다른 것들이 동일할 때 S&P 500도 주가가 동일하고 실적 전망도 모두 균일하다고 했을 때 S&P 500의 주가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나스닥의 주가가 한 5%가량 하락을 한다면 요 상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연초로 회귀하는 수준입니다.
이제 2020년 이후로 특히나 나스닥이 가파르게 상승했던 배경에는 뭐 유동성 장세에 기인한 점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비대면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뭐 산업의 좀 대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받은 프리미엄들이 네.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한 나스닥이 5% 6% 가량 더 하락을 한다면 그것은 그런 이제 신재생 에너지 또는 미래 산업에 대한 프리미엄을 모두 반납하는 시점이라고 네. 요 PER 상대 PER로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본다면 나스닥의 급락 가능성 또한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이제는. 이제 역설적으로 네.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뭐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국내에서도 이제 IT 비중이 높기 때문에 S&P 500보다는 이제 나스닥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점들 또한 코스피에 좀 우호적일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정리를 해본다면 금리가 상승할 거란 전망은 지배적인 상황이지만 네. 그에 따른 과도한 급락 우려는 뭐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는 게 현재로서는 좀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중간에 한번 좀 그 먼저 얘기했던 거하고 연결을 시켜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미국채 10년물 금리 뭐 꼭 10년물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국채 금리가 S&P 500의 배당 수익률을 뛰어넘게 되면 그럼 일단 시장에 한번적인 그 변화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주식에서 채권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네. 펀드라고 하는 것들이 그 펀드 설정될 때 저기 그 투자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진 않는데 이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준다. 네.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때 이게 저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 성장주의 저기 그 상승은 멈추고 그다음에 가치주들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일정 부분 또 저기 그 조정기를 거치고 난다면 시장이 또 다른 모습을 그 전개 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정리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렇다면 이제 금리에 대한 이제 그 과도한 저기 그 반응을 보였던 민감도들이 내려오게 되면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느 쪽에서 우리가 또 그 매매를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실적 시즌을 이제 앞두고 금리에 따른 이제 민감도가 낮아져 있는 상황이지만 좀 어떤 식으로 종목을 이제 선별해 보면 좋을까 이제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요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그 경기 회복세가 좀 짙어짐에 따라서 그에 따른 수혜가 뭐 IT 또는 뭐 건강관리 같은 성장 업종보다는 그간 좀 눌려 있던 주가가 많이 눌려 있던 뭐 경기 민감 업종 특히 이제 뭐 금융 경기 민감 뭐 그것들을 대변하는 가치 스타일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왔는데요. 다만 그 최근에 이 혼재된 흐름을 본다면 뭐 펀더멘털의 개선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상반기까지는 그런 이제 경기 밑감주가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구조적 성장 측면에서 여전히 뭐 성장주에 대한 뭐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도 높은 상황이라서 이 둘을 뭐 가치 또는 성장이 강세다, 강세를 보일 것이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자라는 전략은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좀 혼재된 국면이어서 뭐 좋은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즉 타이밍을 포착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기에 이제 어떤 팩터들을 기준으로 종목들을 좀 걸러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성장주 가치주의 관점이 아니라 네네 그 헌재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그 구분하기 이전에 여타 이제 기점이 되는 팩터들로 네네. 한번 종목을 선별해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정리가 된 자료고요. 네. 첫 번째 팩터는 아무래도 그 낮은 금리 민감도라고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 금리에 따른 과도한 급락 가능성이 높진 않다고 판단이 되지만 아무래도 뭐 상반기까지 금리가 올라가는 그림은 이어질 것이다 라는 판단이고 그에 따라서 만에 하나 시장에서 좀 변동성이 높아진다면 뭐 경기 민감 업종 또는 경기 민감 업종에 비해서 뭐 성장 스타일이 조금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스타일 구분이라기보다는 다른 팩터를 어떻게 나눠보면 좋을지를 살펴본다면 뭐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듀레이션은 채권에서 많이 쓰이는 걸로 뭐 쉽게 얘기하면 본인이 이제 투자한 거에 대해서 그 현금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뭐 얼마나 가까이 있냐 멀리 있냐를 얘기하는 개념으로 뭐 듀레이션이 길면 숫자가 크면 수익의 발생 시점이 더 멀리 있는 거고 뭐 듀레이션이 작다면 금방 그 투자한 거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개념을 뭐 주식에서도 비슷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듀레이션을 측정하는 방식은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뭐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뭐 기업이 지급하는 배당 수익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배당 수익률이 높다면 내가 받는 투자 금액을 회수하는 시점이 더 빠르다고 볼 수가 있겠고 배당을 거의 지급하지 않는 기업이라면 뭐 상대적으로 투자자로서 받는 이익의 현금화 시점이 더 늦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듀레이션이 길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점들을 감안해 봤을 때 이 그림에 있는 이 X축이 이제 듀레이션인데요. 네. 이게 가장 좌측에 있을수록 듀레이션이 짧은 즉 배당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기업들입니다. 뭐 당연히 여기 은행 업종, 금융 업종들이 있고 뭐 철강 업종들 또한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 반대로 듀레이션이 좀 긴 업종들을 살펴본다면 뭐 단연 배당 지급이 조금 낮은 뭐 건강관리, 헬스케어 업종이 있고 뭐 소프트웨어 등 IT 가전 등과 같은 뭐 굳이 구분을 한다면 뭐 가치보다는 성장 업종이 조금 더 치우쳐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IT 가전이 이렇게 듀레이션이 길게 나오는 건 좀 의아스럽네요. 네, 근데 이제 뭐 개별 우리가 저희가 생각할 때 뭐 대표적인 뭐 대기업들로 봤을 때 뭐 특정하는 배당 지급하는 기업들이 생각이 날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전체 업종을 그냥 업종 전체로 네, 업종 전체로 묶은 거다 보니까 또 소형주도 다 들어가 있고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약간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그림이 나타나고요. 듀레이션이 요 길 때 요 세로 축에 있는 게 수익률인데요. 네. 수익률은 그 금리 이번 이제 금리 상승에 따른 증시 조정이 가파르게 나타나기 시작했던 2월 16일 이후로의 수익률입니다. 보신다면 듀레이션이 뭐 긴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이 조금 부진한 모습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듀레이션이 짧은 종목들은 업종들은 그 수익률이 양호한 흐름이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현금 발생하는 시점 즉 듀레이션으로 대표가 되는 금리 민감도에 따른 영향이라고만 단순하긴 물론 이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이번 경기 회복에 따른 경제 정상화 국면에서 이런 뭐 철강 업종, 뭐 금융 업종의 금리 상승에 따른 수혜를 보기도 했고 뭐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지만 뭐 이런 측면들 또한 감안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 올해 상반기까지 금리 상승 국면을 감안한다면 하방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있는 듀레이션이 좀 짧은 업종에 먼저 포커스를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제 저 그림을 저 이론적으로 좀 대입을 해보면.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지금 위험지표란 말이에요. 네. 위험지표니까 사실은 경향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돼 있어야지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가지고 본다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연구들을 그 사이 쭉 해보다 보니까 1990년대에는 좀 바뀌었어요. 연구 결과가. 그래서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의 이렇게 성과들을 이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게 듀레이션 짧은 쪽에 경향성이 이렇게 그 역의 상관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지금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반영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란 말이죠. 물론 지금 보여드린 표는 수익률이 2월 16일 그 이후로 나온 수익률 짧은 기간을 산정한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그렇다는 거고. 그렇죠. 예. 지금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걸 좀 늘려봐도 비슷한 경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건 첫 번째 팩터였어요. 지금은 뭐 성장주, 가치주 이제 약간 혼재된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팩터들을 조금 추려서 종목들을 골라보자라는 관점에서 첫 번째 팩터로는 금리가 움직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금리 민감한 것들 말고 금리에 좀 덜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들 보자라고 소개를 드린 거고 두 번째는 어떤 팩터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뭐 이제 두 번째부터 좀 자주 나온 얘기지만 더더군다나 저평가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즉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 낮은 종목에 초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 뒤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각 분기 1, 2, 3, 4분기 동안에 그 영업이익의 이제 YOY 성장률을 이제 업종별로 나타내놓은 차트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특히 1분기, 2분기까지 뭐 일부 업종들은 이제 세 자릿수 성장률이 나타나면서 뭐 기저에 따른 측면들도 있지만 아무튼 간에 이제 1분기, 2분기 상반기 동안에는 성장세가 좀 가파르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하나만 놓고 본다면 올해 이제 1분기 YOY 성장률은 약 79%, 2분기에는 49% 정도로 좀 그 상반기에 높은 성장률이 예상이 되고 그 이후로 3, 4분기에는 각각 26% 그리고 40%가량이 예상이 되면서 올해
코스피 전체를 놓고 본다면 한 해 동안은 이제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조금 더 실적 성장의 탄력이 강하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이제 뭐 업종 또는 종목 전반적으로 실적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도 이 PER과 관련된 지표를 하나 본다면 여기 있는 그림은 각 개별 업종, 개별 종목들 내에서 각각의 이제 5년 평균 PER보다 현재의 PER이 더 낮은 종목이 몇 개나 있느냐. 그 비중을 이제 코스피 200, 200 종목 내에서 계산을 한 수치입니다. 네. 그래서 이 흐름을 보시다 보면 2020년 이게 이제 3월 이제 코스피가 이제 바닥을 쳤던 구간인데요. 네. 뭐 그때는 아무래도 뭐 주가가 크게 하락하다 보니까 PER이 못 낮아져가지고 그때 가파르게 올라갔던 측면이 있고, 그 이후로 뭐 주가가 이제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도 실적 개선되는 속도에 비해서 주가의 상승 속도가 더 높았기 때문에 이 코스피 200 기업들 중에서 5년 평균 PER보다 현재의 PER이 낮은, 즉 역사적인 뭐 평균 수준보다 좀 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이 이제 만연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올해 1, 2, 뭐 상반기 동안에는 상대적으로 저평가에 대한 관심을 높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차관해서 보셔야 될 팩터는 뭐 실적 개선이 얼만큼 이루어지고 있나. 즉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난 3월 3개월 전 또는 뭐 1개월 전보다 실적 전망이 더 좋아졌나? 계속 좋아질 수 있나? 라는 이제 실적 개선 모멘텀 측면을 또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의 전체 지수의 이제 영업이익 12개월 전망치 이제 절대 금액 수치인데요. 네. 뭐 금액을 본다면 특히나 이번 이제 실적 시즌을 좀 앞두고 다시 한번 뭐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전망이 좀 더 상향이 되면서 약간 더 실적 탄력이 좀 강하게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 전반으로 봤을 때 금액 자체는 뭐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라서 긍정적인 모습이 그려지는 상황인데요. 다만 여기 있는 그림은 이제 코스피 종목들 중에서 이제 대형, 중형, 소형 이 사이즈별로 나눠 봤을 때 각각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난 3개월 전에 비해서 뭐 얼만큼 변했는가, 더 늘었나, 더 적어졌나를 그림으로 그려본 차트입니다. 이 파란색 선은 이 대형주의 영업이익 전망치의 3개월 사이의 변화율인데요. 특히나 이 개선 탄력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다른 사이즈에 비해서 양호한 실적 탄력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상대적으로 중형주 그리고 소형주는 뭐 최근에 약간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긴 하지만 2021년에 들어서 요 영업이익 전망치의 변화율이 조금 이제 낮아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해 본다면 시장 전반 뭐 금액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대형주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실적 펀더멘털 측면에서 본다면 상대적으로 중형주 그리고 소형주의 실적 탄력이 조금 이제 낮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게 다시 한번 뭐 끝에 올라간 요 흐름이 지속적으로 다시 급반등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뭐 시장 전체가 다 그런 영업이익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는 상향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전체 종목들 내에서도 뭐 실적 펀더멘털의 증가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들에 조금 더 포커스를 가지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이제 드리면 이제 준비한 내용이 좀 정리가 되겠고요. 이 차트만 가지고 본다면 일단은 다른 뭐 대중소 이런 거 봤을 때 일단 대형주 쪽의 실적 모멘텀이 생길 가능성이 좀 제일 크다. 지금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준비된 요 PPT에는 따로 안 담아놨지만 저희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뭐 경제 전략 내에서 거기 이제 퀀트 전략 부분을 보시면 요 이제 금리 정상화 국면에서 주목할 팩터라는 자료가 있는데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코스피 종목들 내에서 제가 말씀드린 요 금리 민감도가 낮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고 다만 여기서 그 저평가는 뭐 PER, PBR 같은 이제 절대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비교를 한다면 단연 가치주가 뭐 낮게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가치 성장의 구분을 좀 배제하고자 같은 이제 피어, 같은 산업군 내에서 상대 PER이 낮은 종목에 속하고 마지막으로 올해 그 순이익 전망치가 좀 상향이 조정 상향 조정된
기업들 요 세 가지를 기준으로 이제 종목들을 좀 스크리닝을 해서 네. 저희 자료에 이제 뒤에 표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들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면 어떤 종목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저희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그것도 뭐 한번 종목들을 확인해 보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가 더 많겠네요. 네, 뭐 아무래도 대형주가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통상 뭐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시는 뭐 여타 업종들 중에서도 컨센서스가 기본적으로 있는 종목들이 코스피 200에서 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대형주 내에서도 이러한 팩터들의 부합을 하는 종목들을 좀 걸러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미루어 짐작해 보면 대형주들 중에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 네. 들어간 차트에 있는 거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면 뭐 네. 그 대형 가장 시총이 큰 걸로는 뭐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있고요. 그 내에서도 뭐 포스코, 뭐 자동차와 관련된 현대기아차들도 있고 일부 뭐 금융업종들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포스코, LG전자, 뭐 SK텔레콤, 신한지주 이런 이제 큰 네네. 기업들도 있고 아랫단에서는 SNT모티브, 또 SL 또 한세실업, 세아베스트, 한라홀딩스까지 30개 종목 쭉 뽑아주셨네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긴 한데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전략에서 퀀트 쪽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종목들 한번 추려보시는 거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제일 밑에 퀀트란이 따로 네, 있으니까요. 네. 네,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오늘 최재원 연구원 모시고 지금 성장주도 가치주도 애매한 현재 시점에서 어떤 것들을 좀 보는 게 좋을지 시장 보는 잣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키움에서 해외 선물 거래하고 최대 295만 원 현금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